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쌤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to you와 are you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e you 뒤에는 여러분, 이 명사 또는 이렇게 형용사가 옵니다. 그리고 to you 뒤에는 여러분이 일반 동사가 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더 합니다. 이 are you 뒤에는 뭐가 와?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오고, Do you 뒤에는 여러분 일반 동사가 와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이 일반 동사라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이 이렇게 다로 끝나는 게 바로 일반 동사입니다. 간다 다로 끝났죠? 온다 다로 끝났죠? 알다, 출발하다, 도착하다, 돌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동사를 우리는 전부 다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읽을 때, 너는 안다. 이건 한국말이죠. 이 한국말을 의문문으로 고치면 뒤에를 아니 또는 압니까로 고친 다음에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고칠 땐 앞에는 이렇게 do를 씁니다. 그래서 do you know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다시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입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 동사가 일반 동사이다면 앞에다 뭘 쓴다? 이렇게 do를 써가지고 이렇게 do you have 이렇게 의문문을 만듭니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나오는 동사가 우리가 일반 동사로 물어볼 것 같으면 앞에다 뭘 써요? 이렇게 do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do you 다음에는 반드시 일반 동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아니 너는 가지고 있니? 너는 도착하니? 너는 가니? Do you 다음에는 반드시 어쩐다 이렇게 일반 동사를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참고로 이렇게 과거로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 do가 아닌 이렇게 did를 씁니다. 그래서 너는 이해했니?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다음 여러분이 이 are you 다음에는 여러분 이 명사나 또는 뒤에 이렇게 형용사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설명하는 것이 명사와 형용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명사부터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명사는 여러분이 이 사람, 사물, 동물, 즉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선생님, 학생, 소년, 소녀. 자, 아빠,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교수, 이렇게 바보들. 이렇게 사람, 사물의 이름이 명사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주어가 있고, 이렇게 동사가 있는데, 이렇게 비동사가 있죠? 일반 동사가 아닌 이렇게 비동사가 있다면 이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고,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찍으면 의문문이 됩니다. 그래서, Are you a teacher? 너는 선생님이니? 라는 문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바보입니다. 라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고칠 때이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Are you a fool? 너는 바보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화로 우리가 영작을 할때 여러분 Are you를 쓰고 뒤에 이렇게 명사를 붙이면 됩니다. Are you a teacher? Are you a student? Are you a boy? 이렇게 명사를 붙이면 되고, 참고로 이렇게 과거로 물어보고 싶으면 이 비동사 are의 과거형인 were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were you a teacher? 너는 선생님이었었니?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Are you 다음에 형용사가 올 때입니다. 이게 문장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형용사는 우리나라 말로 니은이나 또는 이렇게 으로 끝나는 게 바로 형용사입니다. 대표적인 으가 바로 나의 book, my book일 때, 나의 책 그럴 때 이때 나오는 my가 으로 끝났죠. 우리는 이것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다시요. 형용사는 이렇게 니은이라 이렇게 으로 끝나는 게 형용사. 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그러면 니은으로 끝났죠. 바쁜 니은으로, 행복한 니은으로, 예쁜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동사를 우리는 뭐라고? 형용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너는 피곤하단데 이걸 의문문으로 고치면 한국말이니까 너는 피곤하니 또는 너는 피곤합니까로 고치면 됩니다. 자, 영어에서 평소문은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아까 했죠?
이렇게 비동사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고쳐라 그러면 비동사를 이렇게 앞으로 빼면 됩니다. 그래서 Are you tired? 당신은 피곤합니까?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당신은 예쁘다 그러면 You are pretty인데 의문문으로 고치면 앞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Are you pretty?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작을 할 때, 너는 피곤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동사, are you를 쓰고, 뒤에 이렇게 피곤한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are you tired? 당신은 바쁩니까? 그러면, are you busy? 당신은 행복합니까? are you happy?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여러분,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쁘다, 행복하다, 예쁘다, 건강하다, 아프다. 이러한 단어는 전부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곤하다, 바쁘다, 이때 바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busy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로 끝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do를 씁니다. 그래서 do you busy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하나만 더요. 자, 행복하다라는 이렇게 일반 동사가 있으면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러면 do you happy 이렇게 써야 옳은 문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두 개의 문장 둘다 틀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영어에서 피곤하다, 바쁘다, 행복하다, 예쁘다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요. 한국말로는 존재할지라도요. 그러면 피곤하다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신 뭐가 존재해요? 이렇게 피곤하니 존재합니다. 자, 바쁘다는 존재하지 않고 뭐가 존재해요? 여러분, 바쁜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행복하다는 존재하지 않고 뭐가 존재해? 행복하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형용사입니다. 이런 형용사가 있는 문장을 이렇게 동사로 바꿀 때, 즉 동사로 고치려면 비동사를 인칭에 맞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are tired가 피곤하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are busy 그러면 바쁘다, are happy 그러면 행복하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헷갈리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혼동의 소지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단어를 외울 때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건강하니? 라고 물어볼 때 건강하다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are you를 쓰고 are you healthy? 아프다 동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re you sick? 그 다음에 너는 지루하다라고 할때 이때 마찬가지로 이 다도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are you boring?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화를 잘하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단어의 해석 능력, 이러한 문장에 단어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1, 2학년 수준은 아주 기초적인 어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화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휘를 먼저 중학교 수준은 1800 단어 정도는 무조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회화를 잘하려면 여러분이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기초적인 문장 정도는 여러분 스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장을 해석도 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작을 또는 말로 내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화를 하려면 우리가 책에서 이러한 좋은 문장이 있다 그러면 이걸 다음에 내가 외국인을 만날 때 써먹어야지라고 이 문장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외국인 만날 때 썼을 때 영어 회화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보통의 회화 공부를 하는 친구들 또는 일반 성인분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문장도 해석을 못하면서 회화 공부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1, 2개월도 안 되고 여러분이 회화 공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회화를 잘하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예요? 1800 단어 정도,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단어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이러한 기본적인 문장은 해석을 할줄알때 여러분의 진정한 회화 실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